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이 만학을 꿈꾸는 어르신들을 위해 40년 넘게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송파구의 신명실업학교인데요.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 신명실업학교의 이동철 교장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어떻게 좀 많이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예, 원래 날씨는 겨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제 신명실업학교도 이제 개교한 지 올해로 46주년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신명실업학교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학교는 송파구 마천동에 소재한 학교로서 1973년도에 우리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1973년도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정말 그 옛날에 얘기한 대로 비가 오면은 그 장화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청계천이나 용산 등지에서 철거민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셔서 살던 곳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인들도 살기 힘드는데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수 없어서 상당히 불모지와 같은 땅이었는데 그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학교가 1973년도에 대안학교로 시작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부 지금처럼 주부층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그렇죠. 시설이네요. 청소년들이 이 동네에서 공부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 공부할 장소를 만들어준 게 대안학교가 됐는데 73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이제 청소년들을 하고 90년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의무 교육이 청소년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일반 학교로 가고 이제 90년대부터 성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그러면 이제 50대에서 80대까지 주로 주부층들이 많이 학생 분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주로 어떤 수업들이 좀 진행되나요? 예. 수업 진행은 한글을 몰라서 오는 한글 학생들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한 40% 정도 차지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고등학교와 이제 전문 과정으로 해서 한 20% 정도를 차지해서 100%. 지금 현재는 87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학교 형태 학력 비인정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라는 형태를 갖추었다는 그런 인정이죠. 보시면 이제 이 학교를 거쳐갔던 학생들도 좀 많잖아요. 좀 보라 좀 기억에 남는 학생들 좀 있으실 거예요. 예, 저희 학교는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만 명이 넘습니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우리는 주로 여학생들을 많이 여자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분이 꼭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배우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은 어릴 때 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지는 연신내에서 어릴 때 살았답니다. 그래 살았는데 연신내에서 옛날에 농사를 짓고 이제 친구들이 부자가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진답니다. 그 지하철을 타고 친구들이 오라고 하는데 이거 글을 모르니까 지하철로 가면은 듣지 않으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야 지하철 타고 종로 상가 와서 뭐 3호선 연신내 오는 걸 갈아타라 이러는데 그 글을 모르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듣지 않으면 내리지를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남학생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졸업식도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실제로 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신 어르신들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저희 학교는 참 그 중학교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고고만 거의 우리 학교에서 검정고시에 98.9% 거의 100% 합격합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대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한 70% 정도 합격률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보면은 뭐 적게는 몇 명 갈 때도 있었지만은 많게는 한 20명까지도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주 외국인을 위한 한글화 교육도 좀 진행하셨어요. 그 예. 어떻게 좀 어떤 계기로 진행하셨게 됐는지. 예. 그 한글 외국인 한글을 진행하게 된 거는
원래 처음에는 그 노동자들, 남자들을 한글 교육을 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간이 공업이 많았어요. 그 불법 남자들 체류자가 불법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교환 학생들로 왔던 학생 하나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일을 하고 오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했죠.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글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남학생들을 제가 한 20명 정도 그 공부를 가르쳤죠. 조금 1년 지나니까 이주 여성들이 참 결혼 이민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이 저희 학교에서 수용을 해서 공부를 시켰죠.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10개국에서 100에서 120명 정도를 무료 한글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만학도들이나 이제 이주 외국인 여성들도 졸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예. 좀 보람 같은 거는 어떤 게 느끼신 게 있나요? 보람이라면은 대학교 가서 학생들 대학교 가서 졸업이라고 제가 신명 학교가 발판이 돼서 아 대학교 가서 선생님 졸업합니다 하고 졸업식장에 초청할 때가 참 큰 보람을 느끼고요. 또 우리 학교에서 배워서 운전면허를 딴다든가 또 지하철을 타기가 힘들었던 분들이 참 그 학교에서 배워서 정말 눈이 떴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할 때가 참 보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긴 세월만큼이나 사연도 많잖아요. 근데 좀 마음고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마음고생은 참 많죠. 첫째가 운영, 아직도 저희 학교에서는 최저임금에 못 비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업료가 한 달에 뭐 많은 것도 아니고 5만 원, 8만 원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료를 받고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운영 면에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예, 앞으로 계획이라면은 정말 행복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의 첫째 조건이 교육에 한글을 모르면은 행복의 지수가 좀 떨어진다 할까요? 이 강판을 볼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문명인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0.023%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정말 한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기본적으로 한글을 알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만학도나 외국인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그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